어, 왜 이렇게 덥냐? 오늘 진짜 덥지 않냐? 엥? 아니, 오늘 하나도 안 더운데. 야, 네가 뚱뚱하니까 더운 거야. 나 봐봐, 땀 한 방울도 안 흘리잖아. 아, 그런가? 진짜 너는 땀 안 흘리네? 좋겠다. 야, 살을 빼. 언제까지 말로만 뺀달래? 그래가지고 여자 만나겠냐? 평생 못 살래? 그치, 운동해야겠지. 암마, 자고로 운동은 꾸준히 해야 효과를 보는 거야. 너 맨날 말로만 운동한다 그러고 하루 이틀 하다가 효과 안 나오면 바로 포기할걸? 내가 운동 좀 가르쳐줘? 어? 저기 니 여친 지나간다. 떡대 대박이네. 너 살 안 빼면 저런 애들밖에 못 만난다. 어, 그래도 쟤는 헬스장이라도 등록했나 보네. 어? 어이씨, 왜 째려보고 난리야? 내가 뭐 틀린 말함? 야, 너네 뭐하냐? PC방 가냐? 민규야, 오랜만이다. 어, 오랜만이다. 그러게, 우리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이지? 알지? 너 뭐하고 지내? 그냥 뭐 이것저것 하느라 바빠. 너는? 나도 똑같지 뭐. 근데 민규 이 새끼 몸이 이렇게 좋았었나? 야, 너는 여전히 멋있다. 학교 휴학했던데 바쁘냐? 아니, 바쁘긴. 게을러질까봐 요새 운동 다녀. 이렇게라도 보니까 반갑다. 다음에 애들하고 또 보자. 나 먼저 간다. 와, 민규 몸 봤냐? 완전 멋지다. 저게? 딱 보니까 한 6개월 대충 했네. 나는 한 3개월이면 저 정도 만들지. 이 새끼 하여튼 허세는? 뭐 말만 하면 다 할 수 있대. 그냥 인정해. 민규 존나 멋있구만. 야, 멋있긴 개뿔. 보니까 3대 500도 안 나오겠구만. 그리고 민규 휴학했냐? 남들 다 한다고 따라했다가 인생 망하는 테크트리 타지. 딱 보니까 민규 저 자식 대학 가고 겁멋들었네. 민규 경찰 공무원 준비하다던데? 됐고 깨말러 가자 빨리. 경찰은 무슨? 하여튼 허세는. 뭐야, 뚱식이 자식 헬스장 갔네? 드디어 운동 시작! 시작이 반이다! 다이어트 가보자! 일주일도 못 간다 해 내 손목을 건다. 내일 겜방 가자고 졸라 꼬셔야지. 가슴 부신 날, 이것이 바로 헬창의 길. 와, 이 새끼 허세 장렬. 운동 좀 한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난리 났네.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또 하면 난리 나지. 저기요, 혹시 내일 뭐 하세요? 내일 관략근이요. 캬, 지렸다. 존나 멋있어. 나는 그런 하찮은 애들하고 다르다니까. 내가 하기만 하면 아주 그냥. 아, 졸려. 잠이나 한숨 때리자. 입사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. 잘 버텼나? 칭찬해. 아, 재수없게 취업했다고 아직도 자랑하네. 조소기업 주제에 나도 인턴만 붙었으면 일단 조소는 취급도 안 해주지. 드디어 나온 내 첫 차.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. 아자 아자. 아방떼? 아, 나 아방떼 살 바에 보태서 손나타를 가지. 이 자식은 이것도 자랑이라고. 최소 그랜저는 가져야지. 나 같으면 더 보태서 자네시스 산다. 아니지, 그럴 바에 더 버텨서 벤츄 가자! 캬, 좋다. 그럴 바에 더 버텨서 반틀리 가지. 저기요? 혹시 연락처 좀 알려줄 수 있어요? 네? 저 아무한테나 연락처 알려주는 그런 사람입니다. 010-444-66666. 얘를 어쩜 좋아? 아까운 인생 잠만 처자네. 야야야, 일어나. 그만 좀 자고 일어나라고. 어? 우리 이야기 좀 할까? 뭐지? 꿈인가? 누구세요? 왔냐? 너였구나. 입만 살아서 주둥이만 나불나불 시끄러운 녀석이. 아주 입으로 못하는 게 없더라고요. 저기요, 저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그렇게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되죠. 입만 살다뇨. 제가 운이 없어서 그렇지 크게 될 놈이거든요. 입만 산 놈들이 그래. 꼭 지금의 자신은 자기가 아니라 미래의 나를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을 하지. 맞아. 그리고 남의 노력은 무시하면서 자기 자존감은 채우지. 무시라니요? 그냥 별것도 아닌 걸 자랑하니까 어이없잖아요. 저도 하면 잘하거든요. 그니까 좀 해! 일단 뭐라도 좀 하고! 나불거리란 말이야! 아주 시끄러워 죽겠어! 너 그러다 나태지옥 간다! 악대리! 겁주지 말고! 너에게 기회를 주려고 부른 거야! 네? 무슨 기회요? 일단 시도해볼 수 있는 기회! 여길 올라가 보라고요? 응, 지옥에 있는 것 중에는 제일 낮은 거야.
이게 제일 낫다고요? 이거 완전 올라가다 떨어져 뒤지는 각인데 회복이라도 하는 거지. 왜 하기로 전에 죽는 소리야? 어차피 안 올라가면 제가 널 먹어버릴지도 몰라. 저게 뭐야? 내가 왜 이 개고생을... 야, 잘하네. 할 수 있으면서 왜 해보지도 않아. 너는 운 좋은 거야. 원래 지옥에서 잘 참견하는 일이 아닌데 내가 특별히 너 생각해서 데려온 거야. 나한테 고맙지? 뭐라고? 어우, 저 빨간 대머리 자식 왜 오지랖이야. 어우, 죽겠네. 뭐지? 이 꿈은? 와, 현실감 오졌다.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. 진짜 열심히 살아야지 이제. 내일부터.